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헷갈리는 나라별 비슷한 국기들. 어떤 국기들이 헷갈리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네덜란드, 러시아, 프랑스. 빨강, 하양, 파랑, 3색이 가로로 배치된 네덜란드. 하양, 파랑, 빨강, 3색이 세로로 배치된 러시아. 파랑, 하양, 빨강, 3색이 가로로 배치된 프랑스. 두 번째, 독일, 벨기에. 검정, 빨강, 노랑, 3색이 가로로 배치된 독일. 검정, 노랑, 빨강, 3색이 세로로 배치된 벨기에. 이 벨기에 국기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게 특징이죠. 자세히 보니까 정말 정사각형 같아요. 세 번째, 호주, 뉴질랜드, 영국, 피지, 투발루. 이 다섯 개의 국기들도 진짜 비슷비슷하네요. 그래서 예전에 많이 헷갈렸었어요. 네 번째, 인도네시아, 모나코, 폴란드. 인도네시아랑 모나코랑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이 가로, 세로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. 폴란드 국기는 같은 색으로 배치만 다르네요. 정말 세 개국 다 비슷비슷해요. 다섯 번째, 기니, 말리, 세네갈, 카메룬. 여섯 번째, 아랍 에미레이트, 쿠웨이트, 요르단, 수단. 일곱 번째, 이탈리아, 아일랜드, 코트 디부아르. 여덟 번째, 루마니아, 차드, 안도라, 몰도바. 아홉 번째, 바레인, 카타르. 열 번째, 에콰도르, 베네수엘라, 콜롬비아. 열한 번째, 터키, 튀니지. 열두 번째, 대만, 사모아. 열세 번째, 베냉, 기니비사우, 토고.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 국기 이렇게 색깔 맞춰서 맞아요. 색칠하는 거 그거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. 정말 비슷하기도 하고 똑같기도 하고 맞아. 되게 신기한 시간이었어요. 오늘은 헷갈리는 나라별 국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많은 분들이 저희처럼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네요. 다음 시간에도 영양가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